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책을 쓰게 된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있고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하면 언제나 제 마음속에는 그 마음 한편에 그 잃어버린 어떤 반쪽 같은 우리 동족 반만 년을 살았던 우리 형제들인데 잘못된 어떤 사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항상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나라로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을 때 저를 지키던 감독하던 사람들, 재판하던 사람들, 감옥의 간수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저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교를 수없이 읽다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됐고, 처음에 나이 드신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몇살 위여서 형 동생을 삼았어요. 그래서 저를 감독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저를 오히려 보호해 줘서 그분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의 얼굴이 항상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윤리를 지킵니다. 또 바울도 내가 고난당한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말한 것처럼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들어있고,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어떤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겨서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서 고난받는 그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도 이제 고난이 저한테 은사가 된 거죠. 또 나는 계속 주는 자로만 살았지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고난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들을 정말 이해하는 마음으로 진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유익이고, 또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주님의 우리가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이한 가지는 잊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이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밖에 있는 양처럼, 잃어버린 양처럼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북한을 보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북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동안 준비를 다 시켜놓으셨다고 생각해요. 소위 말하는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다 끝났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그 잘못된 인본주의 사상이 그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 믿기가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만간 북한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탈북민들은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먼저 보내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는 통일이 되기 이전에 통일된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에는 한150 가정 정도가 등록을 했어요. 탈북자들이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10년 동안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해줬더니 지금은 이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영주권도 나오고 아이들은 아주 액센트도 없이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되고,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잘 살고 있거든요. 제가 6년 반 동안 탈북 부부 한 가정을 우리 집에 데리고 살아봤고, 그분들이 변하는 걸 보고 정말 앞으로
세계 선교는 목숨을 걸 수 있는 북한 사람들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400페이지를 북한 안에 감옥에 있으면서 다 일기장까지 써놨는데 한 장도 안 남기고 다 뺏기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썼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제 북한의 실상 그대로 쓴 거니까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북한을 위한 그 기도 제목을 바로 잡고 그 대다수의 주민들은 우리의 권력이고 형제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더군다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런 형제의식을 권력의식을 좀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